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아파트로 가는 길이에요. 이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아주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또 내려가서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고 주차까지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할 거예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보행자가 우선이죠. 보행자 다 건너는 거 확인하고 악셀 살짝, 핸들 복원요. 우측 통행 해주고 좌측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살짝 넓게 돌아 들어갈 거예요. 좌회전은 넓게, 넓게 돌아서 최대한 넓게 돌고 지하주차장으로 악셀 살짝 브레이크 누르면서 차분하게 복원력 이용하고 중앙에 노란선 밟으면서 운전석 타이어로 노란색 밟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앞으로 나가서 어깨가 끝에 걸리기 직전에 핸들을 돌리면서, 오늘은 차량이 별로 없네요. 다시 핸들 풀고 다시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핸들은 조금 빠르게 전방과 엉덩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핸들 풀고 다시 우측으로 조금 빠르게 복원력 살짝, 브레이크 살짝, 중앙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됩니다. 직진 코스에서는 다시 내 차로 찾아 들어오고, 자, 우측 기둥 어깨가 빠져나가기 직전부터 핸들을 돌리고, 우측에 있는 차 신경 쓰고 핸들을 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풀면서, 그죠? 핸들을 풀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회전을 다 한 다음에 핸들을 푸는 게 아니라 핸들을 풀면서 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최대한 좌측으로 붙었다가 핸들은 조금 빠르게 돌려 우회전. 주차할 곳이 없네요.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자리에다가 주차를 할게요. 차를 돌려서 주차를 해야 되겠죠? 그럼 차를 돌리기 위해 내 차의 엉덩이를 이쪽으로, 내 차의 엉덩이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럼 왼쪽으로 나가야지만 엉덩이가 내가 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후진을 놓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엉덩이를 집어넣고, 엉덩이를 쑥 집어넣고 적당히 들어왔으면 다시 전진을 놓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렇죠. 우측 벽에다가 세울 거예요. 여기서는 주차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우측 벽에다가 차를 타이트하게 세울 겁니다. 앞으로 쭉 나갔다가 다시 후진을 하면서 차를 벽으로 붙이는 거예요. 다시 후진을 하면서 차를 벽으로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거죠. 아주 타이트하게. 사이드미러 신경 쓰고 자, 핸들 똑바로.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주차 끝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